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고려 국왕 현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종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왕의 묘에 쓰이는 한자인데 고려의 경우에는 태조 왕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묘에 이 종자를 사용하다가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된 이후부터는 앞에다는 몽고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자를 붙이고 뒤에다가는 왕자를 붙였죠. 그런데 이 현종은 고려의 제8대 국왕입니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고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군입니다. 아버지는 태조 왕건의 여덟째 아들인 안종 왕 욱입니다. 어머니는 경종의 제4왕비 헌종왕후입니다. 경종은 고려의 제5대 국왕이죠. 처음에는 승려가 되어서 순교사와 신녀사에 있다가 강조의 정변에 의해서 목종이 폐위되자 1009년 2월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강조는 고려전기 중대사, 이부상서 참지정사, 횡령, 도통사 등을 역임한 권신입니다. 또 7대 국왕 목종을 폐위하고 8대 국왕 현종을 옹립한 사람이기도 하죠. 고려 왕조가 성립된 지 거의 1세기가 지난 시기에 왕위에 오른 현종은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군주였습니다.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후오녀 10조 등을 통해서 제시했던 국가의 기본 방향이 성종대에 제1단계 정비되고 현종대에 비로소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성종은 고려의 제6대 국왕이지요. 후오녀 10조는 고려 태조가 자손들을 홍계하기 위해서 942년에 몸소 지었다는 10가지 유언입니다. 일종의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호족 세력에 의해서 형성된 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북진 정책의 실천으로 북방 민족에 대해서 자주적인 입장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종대에 구체화되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호족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책과 군현제의 완성입니다. 1018년 5도 양계 체제, 즉 경목 도호 군 현진이라는 9년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9년제는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던 파견해서 다스리던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제도입니다. 결국은 이 9년제도 왕권 강화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해각 군현의 호장 등 향리의 정원 규정, 향리의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1022년 향리들에 대한 호칭을 개정하고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태조 이래 북방 외교의 현안 문제였던 대거란 관계가 비로소 해결을 보게 됩니다. 현종의 대거란 정책은 현종 1년, 1010년 거란의 제2차 침입, 현종 9년, 1018년 거란의 제3차 침입 과정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2차 침입은 표면상으로는 강조의 정변에서 비롯돼서 강조가 패배하자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왕이 피란을 가게 되는 것을 몽신이라고 하지요. 결국 거란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철병을 하게 되었지만은 현종은 이를 거부하고 거란은 현종의 입조와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제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입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입조는 현종이 거란의 조정에 가서 거란의 황제에게 인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포로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겠죠. 이때 거란군은 고려군과의 싸움에 연패했고 퇴각하다가 강감찬에게 귀주에서 패해서 거의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거란과 강화해서 이후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된 뒤로 13세기 중엽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까지 약 2세기간 대외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거란과의 충돌로 인한 외환이 있었으나 대내적으로는 덕종, 정종 때의 안정기를 오게 한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덕종은 고려의 제9대 국왕입니다. 정종은 고려시대에 정종이라는 국왕이 2명 있었습니다. 정종이라는 국왕이 2명 있었는데 3대 정종이 있었고 또 10대 정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종이라도 한자로 쓰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10대 정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력으로 외침을 방어하고자 해서 착수하고 제작한 6천여 권의 대장경은 현종 때의 문화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대장경은 일종의 불교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